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널땅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는 것 같아요. 반갑습니다. 벌써 덥다 덥다 하던 여름이 지나고 쌀쌀해지는 겨울이 온것 같아요. 가을이 없어졌어. 이제는. 그냥 여러분, 감기 조심하시고요. 이제 음력으로도 올해가 며칠 안 남았어요. 몇 달. 남은 기간 여러분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좋게 보내시라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운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.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지는지, 나쁜 운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, 좋은 운은 어떻게 하면 더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올해를 잘 마무리해서 내년에 여러분들 모두 운이 좋아지시게 될수 있는 방법을 살짝살짝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가장 손쉬운 비방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. 그러면 지금부터 운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운을 먼저 얘기를 할까요? 선생님, 대체 운이라는 건 뭘까요? 말 그대로 운은 움직일 운자거든요. 움직여지는 기운이에요. 운은 가만히 있는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. 근데 되게 운이라는 게 재밌는 게 정말 태어날 때부터 운을 타고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살을 맞고 태어나서 운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걸 해도 안 돼요. 그럼 중간중간에 내 운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. 근데 대부분의 운이 나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?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를 해요. 근데 운이 좋아지려는 사람들은 한두 번에서 안 돼도 계속 내 운이 언젠가는 들어올 거야. 언젠가는 나는 좋아질 거야.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뀌는 게 운이에요. 그래서 움직일 운자를 쓴단 말이에요. 그 뒤에 붙은 게 명자거든요. 내 명도 내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. 갈때 어떻게 가시느냐. 제가 며칠 전에 진옥이 하나를 했어요. 그 주인공이 98세세요. 굉장히 오상이죠. 근데 나는 아, 이게 죽을 때 운이구나라는 거를 그분을 보면서 알았어요. 선수포화도가 계속 떨어지는데 흔들면서 며느리가 누구 보고 가야지. 지금 오고 있대. 조금만 기다려, 엄마. 그러면 산소포화도가 다시 올라가. 그리고 왔어. 그또 다시 떨어져. 그럼 또 자식들이, 엄마 이제 누구만 보고 가면 돼. 조금만 버텨줘, 버텨줘.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가. 그렇게 해서 막내 신우가 제일 멀리 살아서 시간이 좀 제일 많이 걸린 거야. 그분만 오면 이제 형제들이 다 오는 거야. 그래갖고 며느리가 엄마 이리로 갈 거야. 막내 시즌, 막내 딸은 보고 가야지. 그랬더니 진짜 쭉쭉쭉쭉 떨어지는 게쭉 잠시 올라가더래. 막내 신우가 딱 왔어. 그래서 엄마, 막내 왔어. 손 한번 잡아봐야지. 손딱 잡고 5분 만에 삐 사망을 하셨어.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운이 아, 정말 죽음에서도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. 나는 한 번도 그거를 왜그 생각을 내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죽음에도 운이 있어야 되는 거야. 우리 아버지하고 그분을 비교하니까 죽을 때 우리 아버지는 자식이 밖에서 자고 있었는데도 방 안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두세 시간 동안을 돌아가셨는지 몰랐단 말이야. 아무도 못 지켰어. 난도 못, 아버지를 못 뵙고 유언 한마디 못 들었고, 뭐 심장마비니까 유언할 시간도 없었지만, 진짜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단 말이지. 근데 누구 하나도 못 보고 쓸쓸히 가셨단 말이야. 근데 이 어르신은 거의 내일 모레 100세야. 사실 만큼 사셨잖아. 근데 그 많은 형제들과 자식이, 본인이 낳은 그 많은 자식들을 다 보고 가셨어. 그러니까 운은 태어날 때도 있고, 죽음에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 운을 발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운을 잘 받을 수 있고 운을 높 상승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. 스텝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운을 나한테 좋게 할 것이냐? 제일 첫 번째 방법. 나를 귀히 여기세요. 옛날에 왕들 정말 대접 잘 받았죠. 12첩 만상에 얼마나 밑에서 떠받들어 줬어요.
뭐, 그 덕에 좀 명이 짧아지신 것도 있어요. 하도 걷지를 않아서.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. 그냥 나 혼자 먹어도 나를 위한 뭐, 은수저 세트 하나 정도. 왜? 먹는 거에도 복이 들었기 때문에.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, 나는 왜 이러지? 왜 이럴까?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그릇가게를 가서 나만을 위한 귀한 수저를 한 세트 사세요. 그 정도쯤은 나한테 투자해도 돼. 라고 생각을 하시고 먹는 것부터 바꿔보세요. 그러면 잘 차려진 밥상에 나를 대접하면 무엇이 달라지냐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지 않아요. 나를 막대하지 못해요. 그러면 내 운도 바뀔 수 있어요.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를 위한 투자를 하자예요. 내가 만들어 가야 될 운이라면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. 만약에 은수저를 꼭못 사도 괜찮아요. 싼 거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거, 예쁜 거. 일단 식기 세트부터 바꿔보시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실 거예요. 자,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한 식기를 바꾸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운명이 바뀌는 시작입니다.